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과 또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호가 우리의 영혼의 가슴팍에 확실히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파문으로 내 삶의 파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이 내 영혼의 파문으로 영원히 내 아래 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이 거룩한 성호가 영원히 파도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영원히 아버지와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부족하지만 우리 전 교인들의 입을 모아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심장을 뚫어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요. 죄사함의 비밀을 봤는데요. 죄사함의 비밀을 계속 봤는데요. 유튜브에 올렸지만 죄사함의 비밀을 봤어요.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결과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을 봤고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봤고요. 세 번째는 많은 병의 원인인 죄를 봤고요. 네 번째는 구약의 죄사함을 봤고요. 다섯 번째는 신약의 죄사함을 봤고요.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결과를 좀 보다 말았습니다. 26장 18절 우리 복순이가 읽으세요. 복순이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요. 우리가 다메섹 길거리에요. 우리가 다 다메섹 길거리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뉘시니까 어?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이게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거지만 그 시점에 담에서 그 길거리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의 그 바울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야 그것도 허공에서 어 누구냐니까 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이런 예수를 만난 적이 있나요? 충격의 예수, 내 삶의 파문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충격의 예수. 저는 성령님을 부르면서
이 다메섹 길거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나 고백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예수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고로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성령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저의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제 삶의 파문이 아니었어요. 이 다메섹 길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우와 뭐야 오 내 삶이 안 바뀌었는데 저기에 답이 있네 그러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야 돼요. 그렇다고 순간이 아니라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아, 이 목사당 가야 돼요. 왜냐면요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짧아서 갔다가 아니면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왜냐면요 하나님은 늘 있잖아. 늘 예나 지금이나 늘 모세를 쓰고 여호수아를 쓰고 사람을 써요. 사람을.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처럼 전에 바울을 통해서 침세운 사도도 안 해요. 12사도에 포함도 안 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면 누굴 쓰겠어요? 목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를 불러요. 목사로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죠. 허물이. 아니,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허물이 있다니까 그 허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2000년 전 바울이 외쳤던 그 소리를 전하는지 보시라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 바울이 했던 얘기를 거침없이 날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자, 오늘요, 바울이 아그립바 왕한테 자기를 변호하는 일 가운데 다메섹 길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네 너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사려 하느니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는 일꾼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야 얼마나 이게 지금 이제 이 다메섹 길에서 이 그 시점에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했을까?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저주하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쓴다니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길 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다 보낸대요. 자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한대요.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훗날 있잖아요. 훗날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끔 띨박하고 가끔 이상한 행동할 때 조금 오해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절대로 저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왔는데 우와 진짜 목사였구나. 근데 거꾸로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야 김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참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함께 담소를 나눌 목사를 만나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
저는요, 제 삶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꿍꿍의 속이 있나? 또 뒤에서 뭐 챙겨놓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삶,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 전부예요. 저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비밀이야.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가끔 해요. 자, 눈을 뜨게 합니다. 눈입니다. 눈을. 자, 한우소막교회를 나오면 여러분들 눈을 뜨세요. 눈을. 눈을 뜨세요. 눈을. 한우소막교회 나오면 가끔 나팔성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 여자 목사를 하나님 인정 안 한대. 뭐야? 성령춤은 없대. 뭐야? 유튜브에 그런 거 외친 사람 없는데? 희락의 영은 없대. 뭐야? 저런 거 외친 사람 별로 없는데? 요 며칠 전에 또 뭐 바울이 귀신 들렸대. 지금 뭐야? 내가 들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은 왜 지금 자꾸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지?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이 원했던 얘기를 안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폭탄 선언이에요. 교회에서는 없죠.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줄을 듣겠어요. 침례 요한? 인기 없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인기가 없었던 자라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 사막, 사막.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냐면요.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들을 자가 없다, 이거 들을 자가.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허나,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많아. 도움이 되잖아요, 실생활에. 허나, 제 설교는 거칠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거든. 그 누가 그 길을 가? 용서 안 하면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그 듣고 싶어요? 혼인 관계 중에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여자분 그 남자분이랑 지금 애 낳고 잘 사는데 나팔순 목사님이 돌아가라 그래.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듣겠어요?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개나 돼지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신앙은 결단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왜냐면 할 말이 많거든. 저는 안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창피해요. 제가 이 말씀에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눈을 뜨게 한대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한대.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대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있고, 목사님 어떡해요? 어떻게 뭐 어떡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살아? 우리가 약간의 기운은 느낄 수 있지만 귀신한테 눌리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위기야, 위기. 귀신 들려서 힘들다는 건 내 믿음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믿음이 위기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면 정신병이래. 정신과 가래. 어떻게 거듭난 자가 귀신 들리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렇죠? 사도가 우리 귀신 들렸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계를 향한 폭탄 선언인데 거듭나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들릴 수 있고 누구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왜 안 들리냐고? 정신 나왔나? 저는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와, 이 악한 영의 기운이 엄청나구나. 야, 정신 안 차리면 다 되는구나. 정신 안 차리면 다 되는구나. 야, 한국교회가 진짜 심각하구나.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축사사역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8년 전에 저를 왜 부르는지 알았어요. 너무 잠들었거든. 너무 병들었거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래, 가끔. 반대상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어떻게 소리를 안 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절벽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 절벽으로. 사람들이 절벽 떨어지는데 목사들이 영혼들을 몰아다가 절벽으로 다 밀고 있어. 그 현장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소리 안 들리겠어요? 제가 보는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다니까, 지금요.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몰아다가 절벽으로 밀고 있다니까, 지금. 절벽으로 밀고 있어요, 지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또 이단 연관한 사람들 또 그럴 거야.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심각한 거야. 약간의 기운 때문에 뭐 눌린다 그건 괜찮아요. 내가 너무 눌려있다. 문제 있는 거야, 정말. 제가 8년을 설교 준비하면서 8년을 무릎을 꿇고 축사하면서 하도 무릎을 요즘도 무릎을 꿇지만 제가 왜 말씀을 볼 때 무릎을 꿇냐면 당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크니까 그분 앞에서 무릎을 못 피겠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 이 존귀한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핀다? 그 요즘은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 복숭아뼈 쪽을 갔더니 이렇게 핏줄들이 하도 무릎 꿇으니까 이제 핏줄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리 쪽 혈관에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나 봐요. 한 8년을 무릎 꿇었더니. 그 요즘에는요 엉덩이 든 거 봐, 엉덩이. 엉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 발 뒤꿈치랑 이 뒤 엉덩이 살 쪽이랑 안 닿게 하려고 왜냐면 다음에는 무릎 쪽에 피가 안 통하니까 엉덩이를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일리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렇게 말씀 뭐 말씀도 많이 안 보지만 부끄럽지만 또 개척되면요 말씀 보다가 이제 잠이 들면 막 2시간 3시간 잔다가 일어나면 쥐가 통해가지고요 고통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18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사함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원죄 플러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다 씻긴 맞는데, 그 죄사함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묶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도 더러는 많이 묶인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제 역할을 못하시기 때문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벗어나야 돼요.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요. 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21절 볼게요. 1장 21절이요. 골로새서 우리 1장 자, 1장 20절 볼게요. 20절이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민정이가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은 20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마지막 때 그래 바울이 내 일꾼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꾼들이 내 십자가를 전하겠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나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합니다. 복음은 희망이 있는데 복음은 희망인데 주님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면서 희망이 없대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잃은 메시지를 전하세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때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은 희망인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대요. 이게요, 역사는 반복이 돼. 무슨 역사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전탁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못 들어가겠대. 거기는 거인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못한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신약에서 뭐라 하냐면요, 신약에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못 들어갔대. 내 안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은커녕 가나안도 못 들어갔지만 나와 함께 영원히 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 10명의 전탁권을 따랐던 사람 누구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포함돼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네 명을 빼놓고 다 죽어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지금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올때 세상에 믿음을 못 찾아볼 수 있겠느냐?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단 적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데, 아니, 주님 예언은 무슨 말씀이야? 왜 그래요? 지금 결과를 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WCC에 가입한다는 자체가 그게요. 그건 정신 나간 얘기야. 그건 정신 나간 상태라고요. 그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요. 저들의 행동을 보세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명을 해. 교단은 가입했지만 나는 반대한다. 내가 교단에 가입한 건그 교단의 뜻을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잘못 먹었나? 저는 제가 소속된 노회, 한마디로 침례교는 지방이니까 지방회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저는 거기도 안 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다? 안 갑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외친다? 안 갑니다. 당연히 교단을 떠나야죠. 하물며 우리 교회가 소속된 단체인 교단에서 WCC 가입한다? 어떻게 거기에 소속이 돼요? 어떻게 나는 찬성 안 한다? 거기 소속돼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왜냐면, 때가 다 되거든. 때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막 3, 3, 5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0세 이상의 200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다. 이유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여기 많이 와도 왜 이렇게 불신을 해? 술 한 방울 주기에도 귀신이 있다는데 아니래. 먹어도 된대. 왜 믿어요? 저를 이렇게 못 믿어요? 제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못 믿어요? 제가 제 손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데 못 믿어요? 그럼 떠나야지. 빨리 가야지. 자기들이 믿는 예수, 자기들이 고안해는 예수, 자기들이 만드는 예수를 만나야지. 그렇죠? 지금요, 많은 교단 안에 자기네가 만든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어때요? 대충 거룩해도 되는 예수. WC에 가입해도 되는 예수. WC에 가입해도 되는 교단. 이게요, WCC라는 거는 최순실 씨. 이게 교회들이 무당을 뒤에다가 숨겨놓고 예수를 믿겠대. WCC는요, 무당단체예요. 지금 정권보다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요, 더 지금 교회들은요. 지금 WCC 가입된 교단들, 지금 정권 별거 아니에요. 더 더러워요. 더. 지금 바울이 살아있으면은 각 교단 저 건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칠 거예요, 지금. 그 막 명예훼손을 걸려서 막 구속되고 그럴 거예요.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배도예요, 배도. 등 돌리는 거야. 내가 등 돌려놓고도 내 등 안 돌렸대. 참 지금 말이 안 나와서 말이 안 나고요. 뭐 거듭난 자들은 뭐 귀신 안 들린다. 뭐 대화가 안 돼.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어떻게 주님이 전한 성경을 가지고도 그걸 못 풀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영혼이 왔는데 그래서 거듭나면 귀신 안 들린다는 그 제가 그 목회자를 향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지옥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 아니 어떤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거듭난 영혼은 귀신 안 들려.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말하고 내가 너무 꿈이 많고 이상한 꿈이 많고 내 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귀신 안 들렸다? 거듭나면 귀신 안 들린다? 그럼 난 거듭나지 않은 거네. 그럼 얼마나 혼란을 주겠어요.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 뭐예요? 정신병에 걸렸거나 그렇죠?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영혼이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그 죄값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아무나 하나? 이거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한때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 일어나야 돼.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해하지 마셔요. 시간이 다 됐다.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대.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신학교 다니면서 제 동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침례 요한 같대. 너는 요한 같대. 너는 요한 같대. 무슨 얘기예요? 주의 길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다음 세대 오시든 30년 뒤에 오시든 40년 뒤에 오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다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들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20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그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21절이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입었대요. 자, 거듭남. 이 죄사함의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의 결과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또 뭘 낳냐면요. 이웃과의 화평을 낳아요. 이웃과의 화평. 아, 조금 삐지면 등 돌리고, 아, 조금 삐지면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무시해버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가와야 돼요. 제가 문자하면 다 봐세요. 제가 전화하면 받으세요. 복음은요, 화평이야. 하나님과의 화평도 되지만,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돼, 삶 가운데. 우리 회사 부장님, 정말 반말 없어. 나 오늘부터 내가 압력 몰수해야지. 안 된다니까. 얼굴을 드세요. 얼굴을 쳐다보세요. 내가 싫어할수록,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곁에 가세요. 손을 잡아요. 그게 그 나라 가는 지름길이에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요, 단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죽어야 된다니까. 죽으세요. 죽다니까. 죽어야 돼요. WCC에 갈 때 교단을 나오는 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나오면 어때요? 왜 나갔냐? 뭐 목사님 저 누구누구 목사가 뭐 WCC 나갔습니다. 그 사람 파면해야겠네. 그 사람 어? 회의 소집해. 회의. 저 나팔씨 목사가 저 WCC 때문에 이거 교단을 탈퇴했다는데 이 사람 저 면직합시다. 면직. 목사직인데 면직합시다. 그러면요 신학교 1학년 또 다시 다녀야 돼. 그 겁나서 그 WCC 갈 때 교단 나오겠어요? 못 나온다니까. 어제 하는 사람 아니면 못 나온다니까요. 내 인생이 걸렸거든. 왜? 신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거든. 7년을. 그거 다니겠어요? 나이 뭐 50 먹고 60 먹은 사람들이? 못 다닌다니까. 이게 결단 못 하는 거예요. 온갖 조롱 다 듣고.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렇죠? 주기치 목사님처럼 암은 하고 엄은 어지 뭘. 야, 주목사. 야, 대충 신사참배하고 회개합니다. 야, 너 때문에 교단이 지금 유태고야, 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요. 야, 주목사. 너 때문에 지금 교단이 밑으로, 임마. 막말도 오갔을 거고, 주기총 목사님 때문에 진짜 피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간 거예요. 복음에는 말이 필요 없어. 자, 죄사함의 결과. 화평이야, 화평.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어때요? 말을 걸어야 해서 말을. 성령님, 감사해요. 이 뭐든지, 어느 한 인격체와 어느 한 인격체의 이 화평은요, 대화로. 이게 화평한 관계가 아니면은, 앞집이랑 우리랑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요, 대문을 딱 열었는데 앞집 할아버지가 나오네. 서로 원수야. 그럼 어때요? 아, 뭐 지나가지 뭐.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어허 죄송네. 서로 원수면요 안 쳐다봐요. 화평은요 말부터예요. 말부터. 어이구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나요? 아이고 이댁 며느님은 참 손안에 그 말부터요, 말부터. 이 화평은요, 말이 나와요, 말이. 성령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시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이지만 뭐라 그래요? 삼위, 세 인격체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분께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께 내 마음을 쏟고 그분께 내가 고마움을 표시하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도에게 인색해. 이 땅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 오니 지저스야. 사탄 노리는 거예요. 저는
온이 지저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이 예수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집중하라 이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지만 또한 온이 성령이에요. 또한 온이 성부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요. 이분께 가면 이분께 가고 이분께. 근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표대는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냥 예수님께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세요. 그게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영원전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불러도 성령님을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보급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부르면 어느 경점이 되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쏟아져요. 눈물이. 그게 영원전에 또한 결정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 힘으로 목회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처절하게 고생하실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입니다.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나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사랑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죄삼의 결과가 뭐냐면요. 세상이 내 앞에서 무력해. 세상이 내 앞에서 무력해요. 야, 나 팔수. 야, 나 팔수. 내가 너한테 힘 못 쓰네. 세상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박히는 거야. 응? 세상이 나에게 아무 일을 못해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면 세상에 낙이 없어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면 그게 영원전에 결정한 거예요. 한 영혼은, 영혼이라는 것은 성령에 취하면 눈을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영혼의 얼굴이 하늘을 향해요. 하늘을. 아버지. 성령에 취하면 사람이 얼굴을, 이 고개를 하늘을 들어요. 하늘을 향해 들어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요. 술에 취하거나 뭐, 사상교에 취해가지고 땅만 봐요. 땅만. 내가 무슨 땅을 사야 되지? 어느 아파트를 계약할까? 어? 어? 야, 저 땅 좋은데? 어? 야, 저 땅을 사면 내가 얼마를 벌까? 성령에 취하면요. 다 필요 없어. 아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은 버는데 많이 벌어.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요. 한 달에 어떤 사람은 뭐 어? 5천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은 1억도 벌 수 있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5억도 벌고 10억도 벌겠죠.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 아내가, 여보. 이번 달 수입이 10억이야. 어, 그래. 아, 주님이 보고 싶다. 주님. 성령에 취해야 땅을 바라보던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해요. 성령에 취해야 아빠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던 그 원망의 눈초리가 눈물의 눈으로 바뀌어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우리 민규 안에 민규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민규의 인격을 박살을 내세요.
우리 현준이 안에 현준이만의 이 아집을 박살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음란을 죽여달라고 내가 좁은 길을 가게 달라고 내가 하늘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힘입어 싸워도요 법칙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한 예수 바라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당신을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닌 것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이미 영원전에 결정이 났어요. 자, 저는 어떨 때 가끔 야 오늘도 또 성령을 얘기해야 되나? 오늘도 또 성령을 얘기하면 어떤 영혼들은 또 그나마 그 밖에는 또 그 얘기하네 또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면서도 또 이 자리에서는 또 그 얘기를 왜냐면, 아니,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뭐, 이게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뭐. 그렇다고 뭐, 성령을 빼버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뭐,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한들 뭐, 될 것도 아니고. 똑같아. 자, 6장 14절이요.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나 없는데? 야, 나 없어. 야, 난 없다니까? 그 세상이, 너 있잖아. 아니, 난 없어. 뭐가 있는데? 나는 성령님 따르는 의지밖에 없어. 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죄사함의 결과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결과는 결국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이라는 죄사함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절대 그대로 못 가요. 심지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대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대. 그러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가냐고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만 되려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데, 그게 아니도 된대. 자랑스럽네. 아니 말씀이 그러할진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데 무슨 거룩을 위해 싸워요? 여러분들 무슨 죄와 싸워요? 못 싸우지. 제가 3년 전에 축사에 뛰어들었는데 처음부터요 왜 이렇게 독한 귀신들만 와?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을 애를 데리고 창피한 게. 그 아래 살려대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갔더니, 어떤 분이, 뭐 이상한 춤을 추더라고. 뭐 성령춤인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건 뱀춤인데. 이상하다. 점점 알아갈수록 이상하네. 나는 이 영혼을 건져봤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막, 그 똑같은 교회야. 그 교회 바닥에서 막 뒹구면서 깔깔깔깔깔 대는데, 뭐, 희락이 여기 맨대.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이게 뭐냐? 이게 대혼란인데, 이거? 이건 뭐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아이 고치를 어느 교회 갔더니, 덤블링을 했는데, 목사님이 성령 불을 누르니까, 막, 다른 데처럼 덤블링을 하면 다 똑같이요. 덤블링. 뒤로 벌려당. 또 어느 치를 와가지고 또 벌려당.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찰을 하시는데 막 여자분들 여기저기 다 만져.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하면서도 큰일 나네. 이거 싸이네. 큰일 났다. 야, 그 이게 뭐냐? 이런
이런 목회하는 분들이 이렇게 변절됐으니,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니고 포기하고, 여기서 자바라 뒤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축사가 성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얼마나 센 귀신을 보내는지 하지 말라 이거지, 하지 말라. 그냥 처음부터 학을 뛰게 하려고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탑텐에 든 사람들 다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상담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주님이 왜 그러는지를 그 퍼즐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 퍼즐이요. 그 퍼즐이 맞춰져가면서, 야, 참 아이러니하다. 야, 아이러니야. 천안에 와서 하나님이 그 퍼즐을 맞으시네. 자, 아무튼 있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다 됐네. 여기를 많이 오셔도, 오늘도 이 중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부산이 이제 집인데 업무 때문에 일을 보시다가 천안 인근인지 뭐 어디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제 가까운 데서 일을 보시다가 집은 부산인데 예배드러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제주도에 온 청년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 많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기를 뭐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떠날 수 있지만 떠나서든 여기 계시든 저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여기 남거나 또 이사를 가서 저랑 연결되는 영혼들보다 5배, 10배, 20배 더 많아요. 여기 와도 또 이사를 가더라도 저랑 연결조차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 법칙이에요. 영이 법칙이야. 왜요? 딱 두 갈래로 갈려요. 따라가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났대요. 다 떠났어요. 왠지 아세요? 맨날 감옥에 들어가거든. 맨날 감옥에 들어가서 왔나 힘을 내게 몸에 능력이 있어 감옥 밖에서 잘났다 야 이게 능력이냐 그랬을 거야 많은 사람들 야 이게 능력이야 바울 이게 능력이냐 야 감옥에 있는 게 능력이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 했던 사람 처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어차피 이 길은 좁아요. 여러분들 봐서 알고 있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전 바울이 외쳤던 얘기 하냐고 있죠? 바울이 외쳤던 얘기.